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민심을 읽는 가장 정확한 저울이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 6.1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죠. 이번 선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고 향후 전국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집중진단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과 토론 함께합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곧 합류를 합니다. 자, 김 교수님. 네. 뭐 밤잠을 못 주무신 분도 있고 일찌감치 판세를 보고 주무신 분도 있고 우리 교수님 뭐 잠을 좀 주무셨어요? 어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한숨을 못 잤습니다. 네. 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야 일찍이 좀 결론이 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지만 예. 경기지사 선거가 새벽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고요. 예. 서울에 있는 여러 구청장 선거 또 시의원, 구의원, 이 지방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100표, 200표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오늘 밤 주무시지 못했던 많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선거, 의미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전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7곳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전체적인 승패, 여당과 야당의 결과치를 우리 교수님께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볼 수 있는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압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강세적인 호남과 제주 지역 몇 곳에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들을 사실 예. 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나마 민주당이 위안을 조금 얻을 수 있는 건 마지막 새벽에 판세를 뒤집었던 경기지사 선거 한 곳에서 승리를 전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나마 위안을 좀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저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25개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선거가 있습니다. 구청장들. 구청장 네. 선거 같은 경우 특히 바로 얼마 전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에서 예. 25개의 자치구 중에 14곳만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의 선거로 점쳐졌던 지역인데 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국민의힘이 승리를 이끌어가게 됐고요. 특히 서울 전역에 있는 거의 모든 전 동에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금 당선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체를 다 석권하는 상태를 가져갔기 때문에 상대 후보로 나왔던 송영길 후보의 대패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론이 민주당으로 또 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의 경우에 구청장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17군데를 네. 가져갔죠? 맞습니다. 17대 8. 17대 8. 네. 1대 24에서 네. 그렇게 바뀐 거죠? 그 당시에 2018년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민주당이 싹 쓸어갔던 곳이었고 다만 그때는 워낙이나 바람이 불때였고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서울에서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곳이 적지 않았었는데 저 25개 자치구 중에 굉장히 놀라웠던 건 예. 구로 같은 지역과 구로 예 그리고 도봉 같은 지역 예.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의 구청장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좀 과거에 있었던 이분법적 구조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네를 한번 제대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으로 1년의 시기를 지냈던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대로 한번 서울을 바꿔보겠다는 변화의 열망에 함께 기대서 서울 전역에 대한 승리도 이렇게 이어졌던 결과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서 전역에 네. 승리를 했다고 했는데 25개 구청장에서는 11곳을 여전히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25개 중에 8개 곳. 8개만. 예, 아, 8개를 가져갔는데 네. 오세훈 시장이 전 총을 다 이겼는데 이게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 하나를 꼽으라면 예. 줄투표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아, 줄투표를 안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서울시장, 구청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치게 되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예. 그리고 교육감에 대한 선거, 장에 대한 선거를 세 곳을 뽑고요. 그다음에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 예. 기초비례, 광역비례 총 7장의 투표지를 받기 때문에 예. 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을 가지고 줄투표를 찍고 나오는 과거의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을 찍고 구청장은 또 상대되는 구청장을 찍고
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드러난 게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성동구 같은 경우는 네. 국민의힘이 정당 득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구청장에서는 큰 표차로 민주당 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아, 정원호 구청장이 됐군요. 현직 구청장이 그동안 지역에서 쌓아놨던 평가가 주민들에게 굉장히 잘 각인이 돼 있던 모양으로 비춰지고 분석이 됐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특정 정당을 줄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는 후보자를 어떻게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를 이어갔기 때문에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점점 날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명확한 투표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했다. 네. 사실 광역단체장 국힘 12대5로 이겼긴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격전지 경기도에서 이렇게 민주가 이겼다는 것은 네. 그것도 역시 거기에 유권자의 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 3월 9일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5% 정도로 국민의힘이 열세였던 곳이 경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대변인을 했고 또 당선인이 대변인으로 지내면서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로 경기도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나왔던 김은혜 후보가 예. 상당히 선전했죠. 예. 거의 다 당선될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무소속으로 나왔던 강용석 후보의 표차를 끝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선거를 하나의 좀 규정을 하게 된다면 예. 저는 새로운 정부에는 기회를 주는 선거였고 예. 그리고 과거의 변화가 없는 오래된 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번 주게 되는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새로운 정부에 기회를 주는데 여기에 대한 경고성 성격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오랜 정치인들에게는 강력한 회초리를 들었지만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몸을 담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도민들이 볼 때는 다소 중도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좀 어느 정도 가져왔기 때문에 기존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르고 시종에 관한 정치개혁을 언급했던 정치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 전략이 김동연 후보의 선거 전략이 어느 정도 주요한 측면들도 함께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도를 민주당이 이긴 것을 초상집 민주당의 뭐 한 줄기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던데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 경기도지사 선거마저 거머쥐지 못했다면 정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일단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이것은 이제 민주당 내의 성과를 넘어서서 앞으로 차기 대권을 바라보게 됐을 때 김동연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3정당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지만 지금 있는 민주당을 변화하는 카드로서 앞으로의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차기 정치인으로 굳건하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손을 잡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김동연 후보가 좀 김동연 이제 새 지사죠. 지사가 올라간 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두 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번에도 명심과 윤심의 대결이라고 언론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윤심은 김은혜 후보를 말했을 것이고 예. 명심은 이재명 후보의 나름대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김동연 후보라는 생각이었을 건데 예.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경기를 버리고 인천으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후광이 아닌 여기로 인해서 마이너스 효과를 오히려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이제 내리막길을 이재명 후보가 걸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김동연 후보는 차기 주자로서 민주당 내에 새로운 가능성들을 좀 열게 됐던 상황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권지웅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밤잠을 못 자고 선거 결과를 지켜봤을 텐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 전원 사퇴를 했는데 우리 권지웅 위원도 사퇴를 하셨네요. 네네, 네. 저도 같이 사퇴를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다는데 혹시 네. 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사퇴하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저희 이제 이번 비대위가 만들어진 건 한 3월 12일 경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직후였던 거죠. 네. 그때 당시 비대위를 꾸릴 때 사실 최초의 이 비대위의 동기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지난 5년간, 그러니까 대선
투표를 한 그날로부터 지난 5년간 민주당이 어떤 건 잘못했고 무엇은 또 잘했는가를 잘 살펴보고 잘 못했던 지점을 좀 개선시키는 것이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원외에 있는 청년 비대위원이 3명이나 들어갔고 그리고 최이배, 조홍천, 이소영 등 사실은 어떤 주류 정치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좀 외부에서 소신인껏 이야기했던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를 어쨌건 저희 비대위가 치르게 되었고 거기에 공천에 대한 책임, 그간 어떤 당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사퇴하자는 결정을 내리고 오늘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당 내에서도 좀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중진 의원들이 비판을 많이 하던데 그 비판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겁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이제 당내 이재명 의원 여러 가지 비판들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로 중지가 모아진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중에는 그 이제 검찰 개혁 입법 과정이 조금 일방적이었고 단기간 내 무리스럽게 했다는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검수완박 너무 급했다. 또 다르게는 사실은 이재명 그 전 대선 후보와 그리고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저희가 공천했지 않습니까? 서울과 인천 개항을 해. 그것이 사실은 아주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몇 가지 민주당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부에게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다음 지도부가 그것을 잘 수습하고 반성해서 겸손하게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 기왕에 이제 이재명 당선자죠, 개항을 당선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당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선 후보 이제 의원은 이른바 민주당을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의 주체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비대위에서 걱정했던 쇄신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패러디형 포스터를 보게 되면 이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그러니까 제가 선거 막바지로서 그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을 보니까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이재명 후보가 나왔는데 그 구원투수를 구하러 민주당 지도부가 인천에 간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죠. 인천에 갔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지역에서 유정복 후보의 열세로 뒤처지고 있는 과정을 보궐선거로 이재명 후보가 투입됐을 때 이거를 인천의 선거뿐 아니라 전국의 선거를 진두지휘한다는 거였는데 이재명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 의원 혼자 생존했을 뿐 나머지 인천의 선거에서 영향을 제대로 주지도 못했고요. 선거 기간 막바지 한 3, 4일 정도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전국의 뉴스들이 뜨겁게 달궜습니다. 아마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잃게 된 표가 적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쇄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우리 권 비대위원께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3월 9일 선거 이후로 0.73% 졌지만 잘 싸웠다 프레임에 빠지고 다시금 그때 얻었던 표만 확보하게 되면 이재명 의원과 함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오판에 빠져 있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 상태 속에서 더 큰 쇄신을 이룰 수 있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선행됐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주변의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지금 당 안팎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권지웅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젖잘싸를 주장하는 측과 그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측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지금 이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좀 다시 가져오면 저는 젖잘싸 플레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지방선거 이 지방선거가 정부를 견제할 거냐 안정할 거냐의 선거가 될 것이냐 혹은 아니면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될 것이냐에 있어서 저희가 송영길 전 대표와 그리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내세웠던 건
지금의 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게임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프레임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걸 다시 좀 느끼게 됩니다. 안정과 견제 프레임이 좀 네. 안 좋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라든지 아니면 집무실을 좀 네. 급하게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출범한 지 20일이 채 안 된 정부를 견제한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평가 지점이 있었겠지만 예. 지금은 견제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정부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래도 원래 대선 선거가 있은 다음에 있는 전국 선거에서는 보통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대부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의 대선의 경우에도 2008년에 총선을 압승하는 대선으로 대선이 총선을 압승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런 걸 보더라도 이번에도 그런 선거였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좀 민주당이 좀 선전했던 곳은 경기, 세종, 대전, 충남이었습니다. 예. 이곳은 뭔가 이재명 대 윤석열 프레임이 아니라 일꾼을 뽑는 프레임으로 좀 만들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기에 일꾼 프레임이 훨씬 더 강조될 수 있도록 공천을 했었더라면 네. 설사 지더라도 더 적은 격차로 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응천 의원도 민주당의 비대위원이셨죠. 네. 그분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대참패한 원인이다. 전당대회 출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네요. 조응천 의원. 이런 지적이 조금 당에 많은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그 주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에 지긴 했으나 그 대선을 이끌었던 장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고마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번 지선을 거치면서 네. 어쩌면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의 선택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저는 이 이야기가 한 달여간 좀 논쟁으로 계속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냐에 따라서 추후 전당대회의 모양이나 아니면 후보군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예.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참패에 따른 뭔가 쇄신이 필요한 때니까 그 쇄신의 방향, 쇄신의 주도 세력, 쇄신의 시점,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됐는데 다만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안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겁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표주자가 됐습니다만 예. 당내에서도 굳건한 원팀이 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동영 후보의 모습이 사실은 떠오르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됐지만 당내에서의 굳건한 원팀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네. 패배 이후 정동영 후보의 정치 행보와 같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겪게 됐죠. 과거에 있었던 정치 인물로는 도저히 새로운 미래를 대안에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정치를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인 문재인 비서실장을 급기야 대선 후보로 새롭게 세우면서 민주당이 바뀌는 모습들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170석이나 되는 굉장히 거대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만은 현재 구도 속에서 이재명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냐 현재 있는 구도를 갖고 86 용태론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86세대가 용퇴하고 나면 초선 의원 등 젊은 그룹에서는 그 쇄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담보할 수 있는 의원이나 세력이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대해서도 아마 물음표를 제시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아마 전면적인 대쇄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런 쇄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석이 많은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일들이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권지웅 위원님은 이게 젊은 층에서 보시기에 야당의 지금 젊은 뜻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쇄신의 주도 세력, 누가 민주당의 쇄신을 이끌어가고 어떤 형태로 쇄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팀이
사실은 쇄신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네. 예. 저는 뭐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 민주당이 그런 평가를 했어요.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우리가 진 것 같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에 설득해왔더라면 저희가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입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정당이 될 것인가 늘 반성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일관되게 뭔가 부동산 관련한 보유세나 양도세나 이런 것들을 완화하지 못해서 진 것 마냥 그런 소리가 당에서 많이 나왔죠. 네, 그런 예를 들면 정책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것이 꼭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중심 정체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그룹이 저는 그 다음을 이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당장 있을 전당대회에 이 논의로 이 어떤 주도권을 잡기는 어렵겠죠. 근데 다만 이런 그 공감대는 있습니다. 어떤 공감대냐면요. 당장 지금 당권을 누가 질 거냐 이전에 우리가 대선에 왜 졌는가에 대한 저희가 중심 합의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대선 패배에 대한 완전한 서로 이 의견을 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비대위원이 된 다음에도 대선 평가를 좀 하자. 그리고 대선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해서 그것을 준거 삼아서 우리가 혁신 좀 세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지선이라고 하는 어떤 해야 될 당면의 일에 부딪히면서 조금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하기 전에도 대선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저는 역시나 제대로 된 혁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측과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측과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보자.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당대회를 하자라고 하는 측이 사실은 충돌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의원 같은 젊은 층에서는 이 당대회, 당 쇄신을 이재명 새로운 의원 측이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끌어갈 것 같은 생각? 저는 그 평가가 나오고 그 평가를 받아 안는 측이 이재명 후보 측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어쩌면 이재명 의원을 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그걸 받아 안을 수 있는 당권 주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고민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상적인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라는 건 전체적인 국민의 여론보다는 아무래도 당심에 더 많은 쏠림 현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당심의 쏠림 현상으로 가게 되면 더 강성, 더 강한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쇄신과 혁신에 대한 흐름과는 결이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패배가 강하게 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강한 당성보다는 정말 국민의 민심의 파도로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각오로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 쇄신에 대한 과정 없이 그냥 전당대회로 건너가게 되면 다시금 강한 당성으로 치닫게 되는 순간 쇄신이 멀어지게 되는 걱정과 우려를 아마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늘 뭐 국민의 뜻을 살피고 받든다고 하는데 정작 당심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데 교수님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크게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죠. 그래서 3선 의원이 되는데 국회 입성을 하게 되고 오세훈 시장 4선 시장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앞으로 국힘은 어떤 변화, 당권이라든지 대권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당권, 대권 등에 대한 언급을 하기에는 좀 사치스러운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은 거대 야당이 민주당의 발목 잡기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속에서 협력이 좀 불가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서울시를 이끌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은 굳건하게 있지만 110석 중에 100석이 넘는 민주당 의원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일할 수 있는 팀들을 구축했기 때문에 대선이나 그 이후에 전당대회 당권 등에 대한 정치 얘기보다는 진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자리, 부동산, 민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논쟁보다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 물가 문제부터 국민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적과 실력을 남은 하반기 동안 굳건하게 보여주고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국민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그 다음 정치 논쟁에 뛰어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중앙 권력을 잡았고 지방 권력도 민주 진보에서 보수로 바꿨는데 국회 권력 의석수는 뭐 여전히 야당인 민주당이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한 어떤 여러 가지 면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데는 이끌어가는 데는 윤석열 정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방 권력을 갖고 왔지만 우리 권지웅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전에 야당이었을 때의 기준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질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그냥 저희가 공격하기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힘 지지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까지 포함해서 국민이라고 하고 그리고 협치의 책임도 야당이 협치 안 해줘서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엔 대통령 권한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도 협치를 해내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몽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면 아마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한 다음 총선까지 한 1년하고도 2년이 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정부 운영을 잘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을 더 신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 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시청자 댓글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병민 교수님, 만약에 지금 경기도 지사 얘기입니다. 강용석 후보가 안 나왔거나 또는 김은혜 후보와 통합을 했다, 단일화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치에서 가정과 전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게 얼마나 참 의미 없는 일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두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강한 강성 이미지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만약 단일화를 하게 됐을 경우 중도 표심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정치에서는 1 더하기 1이 2대 2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산술적 계산이 떨어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김동연 후보가 정치 프레임에서 선거를 치른 게 아니라 일꾼론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 프레임에 기대서 단일화를 시도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그 프레임에 더 강하게 갇힐 수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정말 일을 잘할 수 있고 새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교수님은 이제 만약에 단일화를 했더라면 오히려 중도 표심이 달아나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권지웅 의원님은 어떻게 혹시 뭐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광용석 백 변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그래서 내심 그 단일화 하시면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할 때 물론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측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전혀 구현되지 않는 방식으로 단일화되면서 이거 그냥 표만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또 반작용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단일화 안 하시는 게 더 나았다 싶습니다. 아, 그래요. 두 분은 그렇게 보시군요. 뭐 경기지사도 얘기했고 개항도 얘기했는데 혹시 두 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놓친 또는 유의미한 이번 선거 승패 과정에서 주목한 인물이라든지 꼭 한번 짚고 넘어갔을 분이라든지 그런 분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할까요?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단체장,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에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체 지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찍었던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넘어서 중도층, 때로는 민주당을 찍었지만 서울시장을 오세훈 후보를 찍는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4.7 보궐선거를 봤을 때도 20% 가까운 차이를 벌여서 와 신승을 통한 대통령 정권교체 받침을 마련했는데 연이어 치어지는 두 번의 선거에서 이 정도의 격차를 벌렸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장으로서의 4년의 임기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고요.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방선거는 민생을 챙기는 선거 아닙니까? 송영길 후보의 첫 번째 핵심 공약이 유엔 본부 유치였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국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이게 얼만큼 와닿았을까. 예. 오세훈 후보가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의 후보지만 첫 번째 공약이 약자와의 동행이었거든요. 예. 서민을 챙기는 정당.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정치권에 바라는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짚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득표 골고루 다 이겼다는 점 주목할 만하다. 우리 권지웅 의원님 어떻게 좀 그런 데 주목한 부분이 있는지. 저는 인물보다는 조금 다른 이야기 드려보고 싶은데 이번에 민주당은 이제 30%를 청년으로 공천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중에서 실제로 20%까지 청년을 공천했어요. 20%까지.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9명을 45세 이하로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명을 공천했는데요. 근데 여튼 이번에 민주당의 성적이 썩 좋지 않아서 당선권에 많이 들어가진 못했지만 저는 이런 시도, 그러니까 본선 후보로 뛴다고 하는 건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총선에서도 사실 이분들이 되게 멋진 보좌진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또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또 아주 젊음에서도 유능한 정치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어쨌건 지난 대선부터 불어왔던 청년 바람에서 또 그런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록 목표는 아니었지만 청년층을 많이 공천한 게 민주당으로서는 좀 보람있는 일이었다. 네, 두 분과 6.1 지방선거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교원 교수,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